다음 날 아저씨의 집에서는 어김없이 연장 소리가 들려오고 아저씨는 이렇게 조각을 즐길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.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집 돈에서 살아야지. 네 기치 이거 최고 좋은 거 같아? 내 삶이 있어서. 아저씨의 행복이라는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 속초. 이곳에 여름 더위를 꼼짝 못하게 하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. 그래요? 잘 모르겠는데요. 물회. 더위를 잡는 음식은 물회. 물회. 끝내줘요. 물회라고 다 같은 물회가 아니다. 오. 바다의 산삼 전복 물회. 야. 바다향이 가득한 해산 물회에 통문어 물회까지. 살얼음 동동 띄운 물에 흔드시면 여름 더위도 끝장없다는 사람들. 손까지 빵 쓸립니다. 여름 더위 잡는 물에 사과해요. 시원한 여름 보양식 물회의 맛을 통해서 지금 갑니다. 동해바다를 맞이하고 있는 속초의 한 식당.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. 손님들 자리에 앉기 무섭게 사진부터 찍기 시작했는데요. 우리 손님성 구경 좀 해볼까요? 다진 해산물들이 가리비 접시에 푸짐하게 올랐는데요. 선홍빛 육질을 자랑하는 방어에 멍게래요. 청정 해역에서만 자란다는 굵은 멍게. 친절하게 써있네요. 가슴을 나는 문어. 그리고 동해의 황태자라 불리는 오징어까지. 우와, 저 몇 가지요? 신선한 해산물들이 무려 일곱여 가지. 아이들 해산물 뷔페라도 오듯 마음껏 즐기는데요. 와서 먹으니까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는 되게 신선하고 되게 맛있어요. 가리비 그 껍데기에서 나와서 그런지 보기도 좋고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. 먹어보라는 거야, 매일 하나씩 다. 그런데 이렇게 푸짐하게 회를 먹고 있긴 한데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 이름이 뭐더래요? 전복물에 시켰어요. 손님들 물회를 시켰다고 하는데 함께 나온 회의 정체는 뭔가요? 회가 나왔어요. 다른 집은 보통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나와서 회에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물회를 먹을 수 있어서 좀 일석이조의 느낌이랄까?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물회를 주문하면 희적에 방어, 멍게 등 일곱여 가지 회가 덤으로 나온다니 회로도 물을 채우고 남겠는데요. 회만 먹다가 이제 좀 질린다 하는 손님들. 좀 더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남은 회는 물회 흔들에 남김없이 넣어 함께 먹으면 되는데요. 네, 순식간에 새로운 물회가 탄생했습니다. 정말 진입하죠? 아, 좋아하는 거, 각자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제가 원하는 거 담아서 섞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. 이거 멍게, 오징어. 좋아하는 해산물만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까지. 아, 맛있어요. 맛에 반하고 푸짐한 인심에 또 한 번 반하는 손님들. 여러 가지 회를 넣고 산채 비빔밥 같이 야채하고 같이 비벼 먹으니까 입맛 그런 맛이 나요. 바다 속에 풍덩 빠져서 바다에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물에 면이 빠질 수 없습니다. 메밀면에 물에 국물을 가득 담고 쓱쓱 비벼 먹으면 시원하죠. 어린 친구가 먹는 걸 알아요. 네. 더 맛날 것 같은데요. 이야. 입 닦아야지. 달콤하고요. 이게 처음 먹으니까 신기방기하고 그 바다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진짜. 아이들도 반할 수밖에 없는 물회의 맛. 고기잡이를 나간 어부들의 한끼 식사가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. 아, 그렇군요. 바다 한가운데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어부들은 갓 잡아올린 생선을 회로 먹거나 우와, 배에 새우등을 넣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요. 그런데
맛을 찾기 시작한 어부들이